안녕. 너무 졸리네요. 좀 부어서 안경을 썼고요. 여기 모기 물렸어요. 어제 명함 전달하는 걸 했는데 그걸 할 때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명함 전달회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그때 여기 뜨거우면서 어? 뭐지? 했는데 모기를 물렸더라. 최악이죠? 간지럽지만 긁지 않았어요. 탄수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목이 너무 마르더라고요. 갈증나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고요? 제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요. 지금은 도쿄고요. 여기 뒤에 소파가 있는데 여기서 위클리 분들 에어플레인 모드를 디렉했던 자리입니다. 저 여기 뒤에서 위클리 에어플레인 모드 녹음했는데 여기는 도쿄고 오늘 오사카로 넘어가서 우리 팬미팅 준비하고 프로모션 할 예정입니다. 저 부었다고요? 부었어요.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죠? 지금 라이브를 켤 얼굴이 아닌데 너무 라이브를 안 한 것 같아서 좀 켜봤습니다. 노래 소리가 너무 큰가요? 좀 줄이면 되지. 아파하지 마 너의 마음을 우린 다 알아 다 알아 내 곁에 있어줘 이 순간도 You know your love's crazy 항상 그랬지. 지금 오사카 도착한 팬분들도 계시네요. 도착하시마시타카? 아침 안 먹냐고요? 네. 어제 너무 늦게 끝나서 늦게 먹고 늦게 잤더니 지금 또 잠을 못 잤어요.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너무 졸리네요.
응? 뭐라 써 있는 거지? 룸메이트 없습니다. 항상 그랬지. 알로에 요거트 먹었죠. 먹었어요. 비행기에서 북차라고요? 생각보다 도쿄에서 오사카가 가깝더라고요. 50분에서 1시간 사이? 그래서 자기 너무 애매한 그런 시간이라. 애매하네요. 내 곁에 있어줘 이 순간도. 너무 졸리다니까. 머리 감았냐고요? 당연하죠. 감았습니다. 리스너 당첨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요? 오늘도 연락이 오는 날인가요? 당첨? 연락이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첨하신 분들은 전화가 갈수 있도록. 출근 준비 같이 하니까 좋다. 사실 짐을 빼놔야 돼가지고 좀 일찍 일어난 거고요. 저는 한 7시쯤에 그 집합을 해서 가게 될것 같아요. 성훈이 형 군대 간다고 브이라이브를 했어요, 어제? 진짠가요? 응? 사실 좀더 잘까 라이브를 켤까 하다가 그래도 에빈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켰어요. 여기 우리 노래 있다. 이거 우리 이번에 일본 앨범 나온 노래인데 들어봅시다. 내 목소리.
아, 목이 어떡해. 아. 요거 조금 녹음할 때 힘들었어요. 요거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본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발음은 사실 저한테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부르기 어려운 노래예요. 이런 부분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되게 길게 호흡을 유지해야 되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오사카 오신다는 분 계세요? 거기서 봐요. 엄브렐라. 저는 엄브렐라 좋아해요. 엄브렐라였나? 응? 엄브렐라가 없나요? 뭐였지? 찾아봐야겠다. 엄브렐라 AB6. 아, 여기 있네. 여기 이제 저희 세이비어 다음, 세이비어 아닌 다른 타이틀곡.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학교, 그 개인 코끝이어갖고, 건국초등학교가 아직 있다 하더라고요. 남바 쪽에. 가보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노래.
제 알람에 눈을 떴어요. 1분을 랩 녹음해도 힘들지 않았어?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노래는 이렇게 노래랑 랩이랑 막 그런 랩 톤과 보컬 톤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순식간에 해야 되는 그런 테크닉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좋은 노래입니다.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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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down, da da down,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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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Feeling good as hell. Feeling good as hell. Feeling good as hell. 내일인가? 내일 리슨업 다음 화가 나옵니다. 아마 제가 프로듀싱한 아파서라는 곡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예예예. 가지는 핫삐삐삐 따라지는데 너답지 않게 핫삐삐삐삐 꺼려 나를 볼 때 남은 순간까지 나 아직 crazy 하게 되는 Russian roulette 에에 아예 핫삐삐삐삐. 와 이거 심야괴담에 진짜 무서운 거 알아요? 심야괴담에 저 가끔 틀고 자거든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캐리어에서 비타민을 안 뺀 것 같은데. 항상 좀 이렇게 놓고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호텔에서 자면, 그렇죠. 호텔에서 자는 게 좋은데 저도 가끔 호텔에서 호캉스 하거든요. 근데 좋은데 뭔가 이렇게 해외 출장을 오면 이 캐리어에서 짐을 이렇게 다 걸어놓고 다 이렇게 진열해 놓거든요. 저는 캐리어에서 꺼내 쓰는 게 싫어가지고 항상 다른 도시로 넘어가거나 한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 왠지 모르게 뭔가를 놓고 가는 기분이랄까? 애매합니다. 이 노래도 좋아합니다. 땅땅 넘치 않나 어둠 속에 댄서 엄마 뚜뚜 까까 이들게 무시무시하게 내 심장을 움츠리게 해
하늘이나 먼다. 하늘이나 먼다. 저 무서운 꿈 안 꾸냐고요? 예, 저는 무서운 꿈은 많이 안 꿔요. 저 꿈을 잘 안 꿔요. 저는 나름 푹 잘 자는 편인데 일본에 와서는 계속 늦게 자고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잠을 잘 청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아마 다 준비하고 있을걸요? 이제 곧 출발해가지고 다 준비할 것 같아요.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실까요? 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야. 생각해봤어. 저한테 이 노래 잘 어울리나요? 어제 타워랩에서도 점장 된 기분이라고요? 저도 점장 시켜준 줄 알았는데 여기 네임택에 스태프라고 딱 써있더라고요. 점원이었다는.
Faith is all we need. 안경 부어서 쓴 거예요. 뭘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다고. 이런 나라 그리겨 속에 몰래 눈물 비춰줄게 행복해졌다 올게 아이스크림에 매운 라면을 섞어 먹으라고요? 그 무슨 말씀이신가요? 안 졸려요. 애비님 이렇게 아침 일찍 시작하면 안 졸려요. 아세요? 제가 미국 살 때 나온 곡인 것 같은데 그때 진짜 한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대 내 곁에 있지만 마음 들것 없네.
저의 모닝콜 뭐냐고요? 저는 그냥 아이폰 기본 벨소리 띠르르 그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눈이 통통하다고요? 아유 그런 말을 아니에요. 우리 헤어지자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헤어지자 한게 무슨 소용이야 사람 입술 맞던데도 너처럼 아직도 인데 우리 헤어지자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헤어지자 것도 다 없잖아 우리 사랑이 아니까 지어 볼에 모기 물린 거야? 네 맞습니다. 모기 물린다. 못하고 이 노래도 좋아했는데 옛날에 조금 버릇죠 하지만 그대가 아닌 단 때문이라는 게 너무나 아팠죠 요즘 그대가 날 바라봐줄 때마다 난 그 사람이 떠올라요 정말 미안해요 나 그대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맞는데 난 바본가 봐요 어쩔 수가 없네요 계속 그 사람이 떠올라요 나 며칠 동안 잊으려 해봐도 잘 안 돼요 어떡하죠 계속 그대의 얼굴에서 난 그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이러면 안 된다고 다 그쳐봐도 그게 나 안 되나 어떡하죠
나들대의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미 내 맘은 그댈 떠나 그 사람 사랑하나 봐요. 그대 만나서 갈치친 시간에도 새 그 사람이 웃을까. 와 가사 이거 무슨 일이야. 그대와 함께 걸어갈 때에도 밤이 불까 두려워져. 발언 중이구만. 이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건데 내게 사랑한단 말이 어색해져요. 그대 나에게 가사가 엄청 으악. 사랑하려 해봐도 안 돼요. 계속 그대의 얼굴에서 딴 그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이러면 안 된다고 나를 쳐봐도 그게 잘 안 되겠나. 어떡하죠. 나 그대의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미 내 마음은 그대 엄청 나쁜 남자다. 아, 곡은 좋은데 가사가 너무 나쁜 걸로 유명했대요. 이 노래가 옛날에. 어떡하죠. 계속 그대의 얼굴에서 난 그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이러면 안 된다고 나 붙여봐도 그게 잘 안 되었나. 어떡하죠. 어? 7시가 아니라 6시 50분 집합이었나봐요. 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오! 저 가볼게요. 방금 회사 직원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50분까지 2분 뒤. 여러분 출근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아! 아! 예!